의리가 밥을 먹여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러죠? 정말로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뭐 흔히 말했듯이 뭐 우리가 어두운 밤 조직도 있고 여의도 조직도 있고 정치 조직도 있고 사회 조직도 있고 회사 조직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도 하나의 조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간 사회 자체가 조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요. 미술 시장도 하나의 조직체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작품이 리세일되는가? 아니 미술 투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작품이 리세일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 의리가 있어야 하더라. 어떤 조직이니 마찬가지잖아요. 좀 완곡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나 저기나 의리가 밥 먹여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만 조직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러한 것을 부정하는 이들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56회차 박정수. 가을 날씨를 비집고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동포 만평이님들끼리 딱 만평 사는 그날까지 미술만평은 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어떤 작품이 정말 리세일 될까요?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리세일 테크 상품입니다. 위작들 또한 리세일 과정에서 발생하기가 쉽죠. 그죠? 어떤 작품이 리세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글쎄요, 저는 세 번의 기회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아직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지나간 행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번은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9년에 한 번, 2004년에 한 번인 것 같습니다. 뭐, 상관없죠. 전 지금도 항상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지나가 봐야 알게 되는 게 사는 방식인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갤러리스트나 화가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15년 정도 버티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겁나 히트를 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작가를 선정하는 족족 다 팔리고요. 아트페 나간 대로 대박 치더라고요. 이러한 어떤 기회에 대한 조건이 2, 3년 정도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푹 꺾이죠. 쓰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화가도 그렇지 않을까요? 시작하자마자 히트를 치거나 20년 혹은 30년이 지난 후에 작업실에 있던 모든 작품이 전량 판매되기도 합니다. 기회는 찬스라고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뭐 저도 이게 뭐 지나간 어떤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그렇잖아요. 후회해본들 뭐 어떡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말입니다. 갤러리나 화가나 성공한다는 것은 갤러리스트의 경우에는 진행하는 사업이 재차 성공을 이루고, 화가들은 인기가도를 달린 이후에 리세일되는, 작품이 대판매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주기가 10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더라고요. 뭐 리세일되는 게,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사람에 따르게 되죠.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갤러리스트나 화가나 뭐 사업이나 작품이 리세일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과거의 행적이 명확해야 지금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사회 조직 체계, 그러니까 미술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순응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건 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조직입니다. 뭐 한자로는 체제라고 이야기하죠. 사회 체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어떻게 리세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맨 앞에 말씀드렸죠. 조직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의 행적이나 결과물, 거기에 대한 작품이 리세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조직에 대한 이해, 행적 결과물, 의리, 그것은요,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것, 사회 속에 예술가로서의 자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기입 판매된 작품에 대한 보증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좀 의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술 시장은 언제나 다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미술 투자에서 작품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원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매의 재판매가 이루어질수록 작품 가격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화에 대한 재테크 말과 리세일,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재테크, 이두 가지의 의미가 혼용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모양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인기 있는 작품이나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갤러리의 판매고는 10년을 전후에서, 10년 후, 지금 말고요, 10년 후를 전후해서 리셀이 되기 시작하면 사회적 안정과 조직에 대한 인정, 뭐 그런 것들을 다이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술에서의 리세일은 당근 마켓처럼 사용하던 물건을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한정된 작품을, 재산 작품을 구매하고 여기에 사회적 가치가 합산되어서 상승된 가격으로 다시 판매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팔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여기에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가치라는 말은요, 값어치라는 말도 있지만 쓰임새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회적 쓰임새가 부합될 때 그렇게 그런 리세일의 폭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미술 작품의 사회적 가치가 합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합산될 수 있는 작품은 애초부터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사회적 가치가 합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낮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1년, 2022년 판매고 높았던 갤러리들 많습니다. 대박친 젊은 화가님들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조금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겁나 작품 잘 팔렸던 200여 명의 젊은 미술인 중에서 10년 후에 리세일되는 화가 몇이나 될까요? 뭐 갤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이익도 중요하고 현재의 발전 성향, 발전 방향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 관계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의리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수많은, 대단히 많은 친구들이 미술 시장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서너 명 정도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함께 초기에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신뢰, 조직에 대한 인정, 이 부분은 유지해야 되는 게 사회에 대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미술 투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